이게 원래 노루궁뎅이 버섯인데, 노루궁뎅이 버섯. 노루궁뎅이. 이게 다 노루궁뎅이 버섯인데, 버섯이 잘못됐어요. 오래, 여기. 버섯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야. 문 닫고. 이야, 이거 봐봐요. 요거, 요런 거 처음 보시는, 요,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야. 이게 뭐냐면은, 왜 엄청나죠? 이게 바로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노루궁뎅이. 와. 야, 2단. 2단도 엄청납니다. 와. 노루궁뎅이. 이게 면역력에 좋대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 면역력에도 좋고, 이 뭐에도 좋다고 하던데, 이게. 내가 까먹었네. 이 노루궁뎅이. 와. 표고버섯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노루궁뎅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노루궁뎅이는. 요거 이제 못 쓰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러 왔어요. 또 요것도 바짝 말라갖고 갈아갖고 닭사료로 쓰려고 제가 가지러 왔어요. 아깝다 아까워. 농사가 요새 힘들다니까. 농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휴, 이 농사라는 게 그래서 힘들다니까. 마음대로 다 되면은, 마음대로, 농사도 마음대로 되면은 참 쉽죠. 근데 이게 마음 같지 않아요, 농사가. 고추 농사, 어렵고, 모든 농사가 다 그래요. 야, 아깝다, 아까워. 이게 다 이렇게 돼가지고. 스펀지 같네, 스펀지. 이게, 노루궁뎅이 버섯이 되게 고가로 나가는 건데, 아이, 잘못돼가지고. 약간 어두운데, 이게 지금 딱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하얗게 다 폈죠. 아, 아까워. 원래 이쁘게 이렇게 노루궁뎅이처럼 딱 폈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봐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이것도 이제, 바짝 말려가지고, 이제 좀 닦으려고 가지러 오긴 했는데,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이거 말려서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건데.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지,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속이 퍼들어진 거가 좀 싸듯이. 똑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이쁘게 펴야 되는 건데. 원래 이렇게. 진짜 노루궁뎅이처럼 이렇게 이쁘장하게 펴야 상품성이 있는 건데. 아깝습니다. 이렇게. 진짜 노루궁뎅이처럼 생겼죠. 이렇게 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펴서 망가진 것 같아요. 뭐 저는 사료로 쓰니까 말려서 사료로 쓰니까 뭐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 분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이게 힘들게 해가지고.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인데 겁나게 많은 건데 아깝네. 망친 거는 어쩔 수 없고 아무튼간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은 닭한테 먹일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못되게 나온 버섯들도 있고 상품성 떨어지는 버섯들도 있고 이런 거 이것도 가져다가 고추건조기에다 바짝 말려가지고 갈아갖고서는 사료 만들 때에 섞어서 주면은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귀찮아하면 안 돼요. 모든 일에. 모든 일을 귀찮아하는가 동시에 그 일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 몸을 항상 움직여줘야 되고 귀찮아서 안 해라고 하면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사료 받아갖고 사료만 먹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지금, 처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런 뭐, 아로니아나, 버섯, 황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닭한테 먹이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사료만 먹이면 메리트가 없다. 아,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더 좋은 닭, 좀 더 좋은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이제, 요런 것도 먹여보고, 저런 것도 먹이고, 여러 가지. 여기 일손도 도와드리고, 저는 요거 이제 숙소에 가서 말려서 하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거긴 맞는데, 이렇게 망친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마음은 아프죠. 이게 다 돈인데, 이거. 양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일단 펴놓고 고추건조기에다 다시 넣어야 돼. 요거는 표고버섯 말린 거 바삭바삭, 그렇게 바삭바삭하게 말려야 잘 갈려. 이래 해서 말려서 닭을 갈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렇게 하고 한 이틀 정도 말려야 돼요. 맞아. 이제 이런 식으로 갈아요, 말아서. 그러면 닭이 먹기 좋은 사이즈가 됩니다. 아주 먹기 좋은 사이즈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갈아갖고 요 통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거는 표고버섯 통, 요거는 도라지 말린 거 갈아서 넣는 통, 요거는 황태 통. 요런 식으로 갈아갖고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통에다 붓는 거죠. 여기다 다 넣어서 비벼주고 숙성해주고. 그냥 주는 거보다 여기서 하루나 이틀 정도, 그거는 이제 그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틀리긴 한데, 하루나 이틀 정도 여기서 비벼서 숙성을 해줘서 먹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생으로 말아갖고 그냥 주는 것보다 하루 이틀 숙성을 해서 주면은 애들이 소화도 잘 되고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산 게. 닭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사료만 주고 물만 주고 계란 나온다? 이거 그런 개념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닭이에요. 아셨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